봉준호 씨는 마리텔에 출연 더빙 연기부터 조투게임 먹방까지 선보였고요. 박명수 씨는 영화배우로 변신, 특유의 버럭 캐릭터 보여주며 정극 연기에 도전. 오랜만에 충무로를 찾은 하하 씨는 액션 연기와 와이어 액션까지 펼치며 씬 스틸러 역할을 제대로 해냈죠. 천정명 씨, 하하 씨 연기 어때요? 이어서 고양이 씨는 고양이 좋다에 출연, 방어잡이에 나섰는데요. 그 결과 멤버들 중 가장 최저가에 낙찰됐지만 전주 대비 시청률 2배 상승, 광희 효과를 입증했죠. 물고기가 무섭다던 광희 씨, 승호와 입맞춤을 성공하며 1일 리포터 체험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작가님이 지금 유재석 씨를 열심히 딱 머릿속에 그림을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뽕을 뽑게 만들겠다고 작가님이 그러시네요. 24시간 풀로 돌리신다고 하시니까. 한편 멤버 중 최고가에 낙찰된 유재석 씨는 넷달 금사월팀에서 대활약을 예고. 인터넷 등장인물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기도 했었죠. 미친 존재감을 과시하며 1인 3역으로 열연을 펼친 유재석 씨. 헤더신 전인아 씨의 수행 미소. 온몸을 불사르며 미술원을 펼치는 괴짜 천재 화가. 내가 작품할 때 찹쌀 드리지 말라 그랬죠. 그리고 오늘 밤 톱스타 역으로 출연해 특급 존재감을 과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역시 무도 효과인가요? 유재석 씨의 출연으로 자체 최고 시청률을 기록한 드라마 넷달 금사월. 국민 MC 유재석 씨에 대한 칭찬도 자자했는데요. 유재석 씨 덕분에 저희 드라마 현장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NG 안 날려고 저는 어금니를 꽉 물고 했는데 유재석 씨도 너무 진지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계속 유비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한편 장영등 씨가 애청하던 프로그램 서프라이즈. 그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유재석 씨, 박명숙 씨가 우정 출연을 했는데요. 박명수 씨는 중국의 주석 마오쩌둥으로 출연. 그리고 유재석 씨는 민머리 분장을 하고 화려한 목봉수를 선보이며 큰 웃음을 주었죠. 낙찰되자마자 귀여운 엄살을 부렸던 무도 멤버들이지만 역시나 명불허전,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며 화제를 모았던 무한도전. 앞으로도 좋은 방송 기대하겠습니다.